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왜 금리 인상을 해야 했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 부자연구소 10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부동산 강의를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카불 공항 테러에 주가 떨어지고 달러 오르고 국채 혼조다 안전선호 부상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4%, S&P 500 지수가 0.58%, 다우존스 지수가 0.54% 모두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는 제임스 블러드의 배신이다. 잭슨홀을 앞두고 주춤하던 주가는 카불공항 테러 소식이 있자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복 못하고 떨어지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주춤하며 시작했는데 이유는 여는 총재들의 잇단 인터뷰 때문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이날 CNBC에 출연해 연준이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끝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주에 델타 변이 때문에 테이퍼링 좀 늦춰야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장을 들어올렸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이날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장이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고 제조업 합성 지수는 29로 하락했으며 제조업 생산 지수도 41에서 22로 급락했습니다. 델타 변이 위험도 줄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삽질만 안 하면 크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설 후 떨어지면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올라가면 파월의 강력한 멘트가 시장에 안심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결론은 파월이 뭐라 하건 간에 대충은 알겠으나 향후 주가 방향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은 왜 금리 인상을 해야 했나? 코로나보다 가계 빚더 위험, 영끌 비투 어쩌나, 초저금리 끝났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은 금통위는 2월 26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0.5%인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 7.5%로 0.25% 포인트 높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아직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기도 전인데 선제적으로 올린 것이죠. 왜 올렸을까?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풀었던 돈이 B2 열풍에 흡수되어 가계빚이 사상 최대인 1,806조 원까지 급증하자 중앙은행이 제동걸기에 나선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806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실업률 등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연은 총재들이 연일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고 인터뷰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지 테이퍼링은 해야 합니다. 다만 테이퍼링을 한다면 신흥국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벌써 달러원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달러원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빼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17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 나라는 한국뿐 아닙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터키 신흥국들 연달아 금리 인상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라질이 올 초에 2%에서 4.25%로 올렸고 러시아는 4.25%에서 5.5%, 터키는 17%에서 19%까지 올렸습니다. 왜 신흥국들은 이렇게 미국이 테이퍼링에 앞서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했을까? 이유는 국제 금융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워야 할게그 국제 금융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땅을 할양을 받거나 돈, 대부분 금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희한하게 자국의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걸었죠. 모든 무역은 달러로 하자.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시장 개방을 해야 했을까?
어차피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세계화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나 패전국인 독일은 이전 1차 세계대전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영토를 빼앗겼으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었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원조를 해주고 대신에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게 하면서 미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서 미국의 대량 생산 능력으로 물건을 수출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이런 시설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생산시설 대부분이 전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의 시장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두게 되면 두고두고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폐 발행의 시너지 효과는 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제금융의 철폐입니다. 금융 규제의 철폐입니다. 규제. 국제금융 시스템을 결정한 회의가 바로 브레튼 우주 회의인데요.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IMF와 세계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할 텐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이후 19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사실상 원탑이 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국제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일단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0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제3국가의 규범이 합의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예산삭감, 규제 축소. 정부에서 이제 한마디로 민간 기업에 돈을 대주지 말고 수출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자유화. 국제적인 한머니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한머니는 단기 자금이죠. 달러를 기반으로 한 뭐 달러뿐이 아니라 뭐 유로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움직이죠. 세 번째는 국가기관 산업의 민영화. 뭐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산업인데 민영화가 된다면 엄청난 가격 전기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영화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의 인수합병. 매수 허용 뭐 이런 것이죠. 외국 자본이 달러로 국내 우량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게 이런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머니가 제3세계 국가 들어가서 주식 부동산 등을 샀다가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달러 부족 사태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국가 기관 산업을 외국 자금에게 팔 수 있게 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도 신흥국이 빚이 없으면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덫에 빠지게 됩니다. 국제금융 시스템은 두 단계 구조입니다. 2단계 구조죠. 첫 번째는 이제 중심국인데요. 중심국은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의 기축통화국이 중심국으로 볼 수 있고요. 주변국은 신흥국인데 뭐 이외의 나라들은 모두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자국통화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나라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돈을 빌리는데 자국통화, 그러니까 달러로 돈을 빌려도 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로 돈을 빌려도 됩니다. 주변국은 이외의 나라로서 외국의 돈, 특히 달러로 돈을 빌려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안 그러면 국제통화에서 결제가 안 되죠. 주변국은 한국과 같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IMF에 자금을 빌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은 1997년 IMF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IMF 지원을 받는 대신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규제들을 풀어야 했습니다. 자본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환율은 변동환율제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은 민영화가 되었고 은행들은 한머니가 사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짜놓은 국제금융 시스템은 중심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이 IMF 지원을 받으면서 한머니들에게 의해서 개털린 반면에 정작 미국, 유럽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돈을 찍어서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예인데요. 첫 번째는 1982년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1970년 미국은 브레튼 우주 체제를 깨고 근본 이제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달러는 무한정 찍을 수 있게 되었죠. 대신 달러의 가치가 뭐 순식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금을 쟁여놓고 달러를 찍다가 그냥 뭐 달러만 찍는다고 하니까 뭐 휴지와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미국은 페트로 달러, 즉 미국의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달러의 가치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자 산유국들은 엄청난 달러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유국들은 넘치는 달러를 유럽과 미국의 은행에 넣어두었는데요. 이 돈을 굴릴 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유국들의 돈을 받은 투자 은행들은 주로 이제 산업화를 하는 남미에 많이 빌려줬습니다. 당시 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돈놀이 할 때는 국가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국가가 디폴트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980년도 초에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기도 안 좋은 이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그때는 이제 오일쇼크 때문에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자 미국 연준의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돈을 급하게 회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에 돈 맡기면 무위험 이자가 20%인데 디폴트할 남미에 달러를 묻어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만기가 돌아온 채권들은 전부 그 만기 연장이 안 됐고요. 그러자 남미 국가들은 모두 디폴트하게 됩니다. 당연히 남미에 투자했던 은행들도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남미는 디폴트 시키고 남미에 투자했던 유럽이나 미국의 은행들은 협조 융자 시스템을 가동해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엄청나게 찔러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파산하면 국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시키고 그리고 IMF 집어넣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유럽 같은 투자 은행들 그런 은행들은 다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자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기준금리는 주택 경기를 밀어올렸습니다. 이 와중에 투자 은행들은 안전하지 않은 서프라임 모기지 증권 등을 발행해서 버블을 더 키웠죠. 신용등급을 매기는 회사인 S&P나 무디스 등은 서프라임 모기지에 AAA를 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서프라임 모기지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미국도 한국과 같이 IMF 구조조정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스템은 두 단계 구조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국,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의 기축통화국과 두 번째는 주변국, 신흥국이죠. 중심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자국통화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주변국은 이외의 나라들로서 외국의 돈, 특히 달러로 돈을 빌려야 하는 나라들이죠. 일단은 그 위기가 미국에서 왔죠. 미국은 중심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심국이니까 자국 통화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찍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파산 직전에 투자 은행들을 살려주고요. AIG와 같은 보험회사도 살려주게 됩니다. 지급 준비금 계좌에 무한대로 돈을 넣어주어서 채권을 무제한 사주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미국이 망했는데 글로벌 자금들은 신흥국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의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신흥국들의 돈이 부족하면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면서 IMF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달러온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니 2008년도에도 유리하게 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달러가 없어서 망하게 생긴 것이죠. 신흥국이 망하면 가뜩이나 은행 시스템이 불안한데 달러 부족으로 신흥국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전 세계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연준은 주변국이 파산하지 않도록 통화 스와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의 재정 위기인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EU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국가에 비해서 높은 가치의 유로화를 쓰니 수출은 안 되었습니다. 방법은 국채 찍어서 사회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방만하게 돈을 펑펑 쓰던 그리스는 2008년도 금융위기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문제가 생깁니다.
만기 연장이 안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금리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리스 국채는 국제시장에서 팔리지 않아서 디폴트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후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이 도미노로 국채의 디폴트 위기에 처합니다. 이 다섯 나라가 디폴트를 하게 되면 EU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찍어서 양적완화를 하며 이들 국가들을 살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돈을 찍어서 위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기업들은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행, 항공, 호텔 등 코로나에 취약한 내수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2020년 3월 실업률은 치솟았고 미국 주가 지수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대응했고요. 주변 국가 통화 스와프를 맺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신흥국의 환율은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에 취약한 그리스와 같은 신흥국들은 디폴트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한국의 달러원 환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 또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주가 지수가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의 위험을 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신흥국들은 미리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이은 금리 인상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 환차익을 볼 수도 있죠.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 결국 주식도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주식에 차별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긴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긴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성장주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장 없는 가치주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가능한 우량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겪으면서 올라온 것이 바로 미국의 팡주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세계 1등 애플주입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을 사자. 주가 오르고 환율로도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3% 같으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보시면 조던의 칼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은 왜 금리 인상을 했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혹시나 구독 안 하시고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